안녕하십니까. 짧은 머리로 오랜만에 인사뵙네요. 오늘 그냥 홧 김에 잘라버렸습니다. 교복을 입는다길래. 오늘 또 밍밍이와 뭉뭉이와 함께 다큐, 약간 다큐도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오늘 밍밍이랑 싸우다가 좀 다쳐가지고 밍밍이가 긁더라고요. 뭉뭉이가 말리긴 했는데 상처가 좀 나가지고 아 좀 쓰라린데. 뭉뭉이 뭉뭉이사 안녕, 저는 뭉뭉입니다. 오늘 인스타에 올려서 와주세요. 첫 무대라 좀 떨리는데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신인 뭉뭉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끝내 이거? 아 네,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 도와줘. 야 형. 안녕. 잠시만요. 허 꿀. 약간 이렇게 약간 이쪽 살짝만 더 띄워드릴게요. 네. 약간 여기 이렇게, 여긴 약간 이렇게 눌러서 옆에만 이렇게. 아 위에 좀. 네. 제 두피 케어. 이거를 두피 케어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야. 만화에 빠져 있어요. 네. 진짜 과도한 사용이에요.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인기가요까지 마지막 방송을 마쳤습니다. 아 마지막 활동까지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올 또 많은 것들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오케이, 오늘은 특별히 반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이제 반말로 한다. 나 사실 20살이야. 그 범범을 못 보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. 자, 한번 해볼게.
특별히 잘 울고 있어. 무슨 울고 있는 거 아니죠? 저는 왜 울어? 자, 이렇게 눈물이 흐를 뻔했어 진짜로. 뭐 우는 게 부끄럽진 않습니다. 이미 많이 울어서. 하지만 뭐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웃을 일을 많이 만들고 싶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웃을 응원 많이 해주셔서 웃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녕. 인진남은 갑니다.